오늘은 공방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송현비 인형 공방이고요. 이렇게 이제 넓은 공간에 이렇게 이제 테이블도 있고 공간이 됩니다. 여기 있는 인형 소개시켜드리고요. 이렇게 이제 인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인형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 있고요. 여기 선생님께서 이제 만드신 스님 인형도 있고요. 여기 빨간 머리 앤 인형도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이제 키트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. 이게 큰 것들은 좀 솜이 많이 들어가고요. 이 천들은 다 한복이나 실제로 이제 한복을 그 저희 동대문 쪽에서 원단을 떼어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라서 이런 곤룡포 같은 경우는 멋있습니다. 이런 키트들, 쪼꼬미 키트들이고요. 여기 이제 신혼부부를 위한 실제로 한복 그 천을 이용해서 만든 거라서 좋은 거고, 요거는 이제 군대 간 남자들이 이제 여자친구한테 주기 좋은 선물이고요. 뭐 수집품의 일종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테이블로 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인형이 엄청 많은 인형 공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사계동에 있고요. 학생들이나 아이들 인형 만들기 체험하기 좋은 곳입니다.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